10시 50분에 지릅니다. 참을 만큼 참았어요. 자, 일단은 시청자분들 편하게 생각할게요. 첫 번째로는 내가 이번에 질렀던 7침대가 3번 제작 만에 나온 거야. 그리고 이거 자체도 3번 만에 나왔어요. 딱 정확하게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공짜나 다름이 없어.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냥 마음 편안하게 TJ 목록 하나, 어차피 7검 내가 여러 개 질렀기 때문에 7검 TJ가 있긴 한데 TJ 뭐 하나 남긴다는 생각으로 예, 편안하게 갈게요. 솔직히 이거 만드는데 돈이 너무 싸게 들어가서 그렇게 뭐 이거 날랐다고 하더라도 기분이야 당연히 뭐 좋진 않겠지만은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. 아, 진짜 9검 떴으면 좋겠다. 진짜 그럼 이제 검에 돈 들어갈 일은 없는데. 8도 내추럴이고 9도 내추럴인데 뭔 차이가 있냐. 차이가 엄청 크게 있죠. 네. 괜히 날려서 돈 쓰지 말고 8 쓰자. 아, 이거 7 쓰면 되죠. 내가 다른 거 지르는 거는 PVP 추가 데미지 때문에 지르는 게 아니라 이 교차배기 때문에 지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이문주 역사상 린투엠 9짜리 전설검 현금 6천만 원일 때도 저는 질렀거든요. 그때 9를 띄웠거든. 여러 개를 띄웠거든요. 여러 개를. 9 칼라도 불고 9포 같은 블레이드 다 띄웠거든. 내 손수. 네, 8검을 써본 역사가 없습니다. 리니지 M 때도 9 마스터 라이플 제가 9짜리 띄웠었어요. 장인에서 많이 망가졌지만. 네, 리넴 할 때도 8짜리는 써본 적이 없어. 이문주 역사상 8짜리는 흑역사야. 그건 맞잖아. 응? 단 한 번도 8짜리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.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러시입니다. 어차피 뭐 건너야 될 강, 예, 오늘 좀 건너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제가 주말에는 좀 러시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. 워낙에 린투엠 할 때 주말에 많이 당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러시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. 자, 갑니다. 자,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200개네요, 좋아요. 지금인가? 딱 하나만 더 날리자. 아, 좆될 뻔했다. 이거 지금 진노 질렀잖아. 날른 거야. 지금이다. 어? 지금이야. 아니야. 두 개면 충분해. 33%씩 두 개만 딱이야, 지금. 갑니다. 아, 존나 긴장된다. 씨발, 이거 날리면 평생 또 7차야 되는데. 지금 따지고 보면 팔진노 두 개를 날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. 타이밍입니다, 이게. 자, 전 세계 글로벌 최초. 비각인 구진노. 도전 갑니다. 자, 죄송하지만 차비 처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. 자, 가자! 3! 2, 1, 고! 나는 문어, 꿈을 꾸는 문어. 지금이었나? 야, 1도를 딱 3개를 날렸었어야 됐네. 와. 야, 진짜 어떻게 9일도랑 9진노가 바뀌어버렸냐, 이게. 야, 재물을 잘못 줬다. 아, 재물이 진짜 너무 아쉬웠다, 이번 건. 아, 진짜 일본도 딱 3개만 날린 다음에 바로였는데, 씨. 야, 남녀야. 그거 기분도 적적한데, 너 거 저 신화검이나 러시나 한번 가자. 와, 나 진짜 막 뭐라도 갖다가 막 띄워야 될 것 같은데 막 갖다 띄우지를 못하니까 갖다 미쳐버렸구만 진짜로. 자, 귀남류 거 캐릭 한번 들어가서
신한검 한번 바를게요. 길몽아 접속해라. W형 당분간 접속 안 하니까 형 찾지 말아라. 저 칠진노 질러버리니까 일단 마음의 평화에 안정을 얻을 때까지 접속 안 한다요. 자, 뜨면은 9천만 원. 자, 기남유권 신한검 도전 갑니다. 정확히 뜨면 9천만 원이에요. 확률은 7.5%. 한번 도전할 때마다 장인 주문서 한 장당 100만 원 따졌을 때한번 돈에 40만 다이아. 남녀야, 계정비만 카톡 줘봐. 뜨면은 바로 그겁니다. 9천만 원이에요. 아, 진짜 남유 거라도 좀 뜨면은, 아, 진짜 좀 힐링이 되겠네요. 자, 귀남유 캐릭. PVP 남유. 현재 검 자체가, 예, 11포 같은 블레이드. 자, 성공 확률 8%. 뜨면은, 현금 9천만 원. 갑니다. 도전은 딱두 번. 나는 문어, 꿈을 꾸는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수 있어. 오늘 모든 러시가 다 실패를 했다. 아, 남녀 미안해. 오늘 모든 러시가 다 실패했네. 아, 남녀 접속해라. 자,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. 말리지 마세요, 진짜로. 에? 하면 하는 남자니까. 자, 2억 4천만 원짜리 검이에요. 장욱이에요.